자, 로마 2입니다. 공화정의 봉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버려 두고 다른 캠페인을 할까 싶었는데 하던 거를 끝내죠. 그게 좋겠죠, 그죠? 자, 이제 야피기아 부족 한개 남았습니다. 페오케티아 요 한 개 남았습니다. 요거를 오늘 합시다. 자, 원래 마이너고 이제 플레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피기아는 애초에 플레이가 안 돼요. 자, 팩션 특성, 그러니까 문화 그룹 특성은 공공질서 페널티가 7할 오픈 적습니다. 다른 문화로 인한 페널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니까 그건 없고, 그러니까 승리 목표는 없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고선님 안녕하세요. 사실 그 오수원님이 아니면은 내가 공화정의 영웅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죠? 전에 내가 바랄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무슨 게임이었지? 고스트리콘 할때 끝낼 즈음에 이제 내가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공화정의 영웅 하라면서, 그죠? 그랬었잖아. 그때 내가 공화정의 부흥을 쭉 시작을 해서 마이너 팩션이 이제 거의 다 깨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만약에 공화정의 부흥을 하지 마라 하다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으면 아마 내가 다른 캠페인을 했겠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데요, 씨. 자, 브렌테시온. 자, 야피기아 친구들은 E티어에 야피기아 호프리타이가 있어요. 얘들이 셉니다. 얘들 가지고 그냥 자전해서 밀면은 돼요. 자, 그 전까지는 좀 몸을 사리고, 그리고 뭘 연구해줄까? 자, 요걸 연구해줍시다. 턴 넘기죠. 많은 부사가 생략됐다고요? 부사가 생략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그때 만약에 이거 캠페인 요청을 안 했으면은 아마 다른 캠페인을 했을 거야. 다른 캠페인 했을 건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캠페인 하나를 완전히 끝낸다 그런 생각은 아마 못 했겠죠. 이거 이 캠페인 하다가 저 캠페인 하다가 아마 그랬겠지. 계속 턴을 넘깁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자, 얘도 해산해버리고요. 일단 더 지금 뭐 그 없거든. 급한 거 없으니까 턴의 수 넘기죠. 아, 그 아니 수동 전투는 안 하지. 내가 수동 전투 해달라 그랬으면 내가 그 요청을 안 받았지. 순전한 친구네. 자, 투사 하나 뽑아줍니다. 턴 넘기죠. 메사피하고 타라스가 전쟁을 합니다. 쿠데님 안녕하세요. 12월입니다 이제. 실비오는 얘 주둔시키고 프락치는 타라스조로 가죠. 삼국지는 언젠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며칠? 아마 일주일 정도? 요 캠페인이 진짜 끝날 거거든? 말 그대로 끝이 날 거야. 거기 좀 난 집중을 하고 싶어요. 자, 턴 넘깁니다. 나는 중국사 매니아 아니야. 날 그런 그 불결한 거하고 비교하지 마. 자, 턴 넘깁시다. 아, 순자 오늘 그리고 참 시작했는데 참 그 예전에 번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번역을 했던 거에다가 이제 지금 장자 책 낸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잘 맞는 그런 게 있겠죠, 사람한테. 그죠? 제거 올리고 턴 넘깁니다. 아니, 방송 계속 할 거야. 밤에 밤에 계속 할까 싶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한창 장자할 때처럼 아예 방송을 그 멈축 그 아예 이제 끊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할까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턴 넘기고요. 그 뭐 한국인들의 비루한 자존감과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의 무관심 뭐 그런 게 겹쳐서 그런 거겠죠,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꼭 그 우리나라 배경으로 토탈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그 만들 수 있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제 못 만든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그런 걸 보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신 새끼를 그 통령으로 메사피 칩시다. 아, 자, 메사피를 칩니다. 세월 한 단계 올려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기술은 뭘 올려줄까요? 지상부대 유지비 줄여주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페오케티아 야피기아는 돈이 잘 나와요. 그 비몽 그 야만족 쓰레기들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저거 안 올려도 돼. 자 이제 요거 올립니다. 아니다. 자 요게 세율 올려주거든요. 예, 일단 세율 보너스를 주니까 저거부터 먼저 올립시다. 자 턴 넘기죠. 동기자 안녕하세요. 요거는 야픽이야. 아 그래 그 잠깐만 네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야픽이야 부족인데요. 야픽이야는 뭐냐면은 요 다오니아 그 다음에 여기 페오케티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사피오 세 가지 부족을 야픽이야라 그래요. 요 친구들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이탈리아 토종이 아니고요. 얘들은 그 발칸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에요. 아마 일리리아 쪽에서 아마 그 바다 건너서 이주해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게이족도 아니고 이제 여기 그 이탈리아 토착민도 아니고 아무튼 좀 이질적이고 독자적인 놈들이에요. 근데 얘들을 CE에서 이제 그 플레이어블로 만들 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건물은 게임 안에서는 그냥 게이 건물을 쓰고요. 병종도 이제 그냥 게이 건물을 써요. 그리고 카르타고를 병신들이 그 야피기아로 분류를 해놨던데 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신 힙스터 새끼들. 자 그리고 그 야피기아 친구들은 역사적으로는 그 타라스 애들하고 전쟁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타라스는 계속 이제 내륙으로 진격을 하려고 그랬고 야피기아가 이제 그걸 막았거든. 그래서 타라스가 몇 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야피기아한테 역사적으로 져가지고 이제 수만 명이 이제 참수당한다거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커서 이제 삼리움을 제압하고 야피기아도 제압하게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요 캠페인보다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고요. 자, 제가 찾아본 정보는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이제 로마서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마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걸 플레이하니까 그냥 찾아봤어. 야, 피기아라는 게 이씨 멍멍이 뒤질려고 저게. 야, 피기아라는 게 그거니까 나는 듣도 보도 그 한 적이 없으니까 나도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어요. 플레이하는데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지. 자 히드로스의 요 병영 지원했네. 이거는 필요가 없게 돼버렸고 만두리아에는 요거 하나 지원합시다. 이제 타라스하고 이제 한 따까리 했던 그 야만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라스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되게 강한 세력이었는데 그걸 이제 몇 차례나 야전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기세를 꺾어버렸으니까 이제 야피기아 놈들도 보통 새끼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원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독종새끼들. 바리오는 반란 터지겠네요. 자, 일단 히드로스의 그거 합니다. 약탈합니다.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 반란 터질 거니까. 자, 턴 넘기고요. 우선이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은 이제 뽀미가 이길 거냐, 양파가 이길 거냐만큼 아, 그건 의미가 있구나. 양파가 이길 거니까. 발라는 히드로스에 터졌고 계속 그냥 약탈해 줄 거고요. 브린디슘은 원래 토착 도시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 이탈리아를 우리가
그 마그나 그라이키아라 그러잖아요. 마그나 게이 사우나, 마그나 게이 사우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타라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아카이아 쪽에서 식민지를 만든 이제 크로톤 지역이나 아니면 남부의 레기온, 그다음 여기 있는 시켈리아의 게이들 이렇게 많았었잖아. 근데 이제 그 이건 이제 요런 도시들은 다 이제 그 게이의 이제 식민 도시들이고, 브린디슘의 경우에는 로마가 타라스하고 이제 타라스를 이제 부숴버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고의적으로 이제 그냥 자기 고유의 도시를 만들려고 건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브린디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브린디슘은 이제 라틴계 식민 도시인 거고 계획적으로 만든 거. 요 친구들은 이제 게이계 도시인 거죠. 브린디슘 위치가 이쪽 아닌가요? 브렌테시온 이게 브린디슘인가? 알겠어 그래. 잠깐만, 그 다음에 바리오네는 반란이 안 터졌죠? 안 터졌으면은 됐고. 자, 턴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브린디슘은 이제 로마가 요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타란토를 타렌툼을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타라스를 박살낸 게 몇 년이더라?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피로스 전쟁 이후거든요. 피로스 전쟁 중이었나? 그 이후에 아마 요거 그 브린디슘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다음에 바리온의 반란도 터진다 그러죠. 여기다가 저 군대 하나 뽑아줍니다. 아니 기록 많아요. 기록 많은데 그냥 한국인의 이제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고민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탈워에 대해 고민하는 건 좀 많이 한가한 얘기겠죠. 병신 새끼를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걸릴 것 같다 뭔가. 어? 반란 안 터졌었구나. 반란 터졌을 줄 알았는데 반란이 안 터졌네. 자, 브렌테시온의 요 식민지 만들어주고. 그 뽀미가 얼마나 잘 싸우길래 객관적으로 잘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뽀미가 잘 싸워봤자 그래도 소형견이지. 자, 바리온의 반란군 나왔고요. 아, 이씨.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아니야, 그 쪽발이들 전국시대가 이제 사람들한테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팔릴 가능성이 있어.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보정할 필요가 없어. 자존감에 가죠, 자존감. 개들 싸우는 걸 봐서 느낌이 온다고요? 타라스 칠 수 있을까? 오, 이걸 깨네? 자, 요새 밖에 있는 군대를 쳐서 군대를 한번 깼고.
이겼다. 타라스는 그 와중에 헤라클레아를 빼앗겼네? 등신 새끼들. 빼앗길 게 있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지. 배송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자, 턴 넘깁시다. 아, 그리고 참 얘들은 칙령도 없습니다. 정당 충성도 한 게 있는데 이건 의미 없는 칙령이죠. 자, 턴을 넘깁니다. 야, 그 사무라이폰 그런 거 졸라 미개한 거야. 이니에지가 중요한 거다. 이니에지가. 어릴 때나 씨바 그 사무라이들 보면은 와 사무라이 씨바 와 센지 이지라지 와 할복 와 그 또 뭐 있을까 뒤통수 와 훈도시 와 그 또 뭐 있지 남학신 뭐 이런 걸 그 좋아하지. 표권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씨바 예의고 크고 난 것, 크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지 예의 범절이고 뭔가 뒤질래? 저게 저 계속 씨발 저기 정돌 넘게 울고 지랄이야. 안녕하세요. 어, 잠깐 좀 자리 좀 비웠어. 잠깐.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턴 넘깁시다. 예즐은 어디로 할까요? 자, 바리온으로 하죠. 바리온으로 들어가고요. Be most welcome. Granted. Speak your turn. 자, 턴 넘깁니다. 흑! 지금 칼라브리아의 이건 칼라브리아가 아닌데 여기 나플리아 봤는데 왜 이름을 칼라브리아라고 했을까? 칼라브리아는 요기를 의미하는데 아무튼 요기에 또 반란이 터질 거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요걸 올립니다. 그냥 쭉 따라가서 쭉 따라가면서 올리면 돼요. 쟤는 만두리아에 넣어놓고요. 자, 이거 하나 올리자. 이 뭐니? 자, 턴 넘깁니다. 자, 히드로스의 또 반란이 터졌다고 하고 돈이 왜 이렇게 없을까? 자, 스일 조금 올려주고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Your fine goods would be. 자, 루카니가 무역하자 그러고요. 여러분 12월인데 이제
올해 한 해는 잘 보내셨습니까? On the move. Take everything. 다들 여자는 만나고 계신지? 바리온의 반란이 또 터지겠죠? 자, 턴 넘기죠. As long as our 수십만씩 학살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그 일부러 막 변호해주고 그런 놈들이 있다 보면은 사리분별 못하는 놈들이 있어. 자, 바리온의 반란이 터졌고요. 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용어가, 그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끼친 영향이 되게 큰데,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렇게 이제 재미로 와 효도다 이지라 하지만은 그거를 쓰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학살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나온다니까. 신기하죠, 그죠? 쪽발의 새끼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이제 변호하는 새끼들이 나오고 난 남경대학살이 없던 일이니 아니면은 뭐 창식의 명은 막 강제가 아니었느니 아니면 뭐 조선인은 차별받지 않았느니 이지라고 다니는 새끼들이 있는데 서주대효도 같은 경우는 서주대학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 분명히 그런 놈들이 있다. 일단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 얘기를 그냥 재밌게 들었었었는데 요즘 또 재밌게 못 듣겠어요 그걸. 뭐 손님 그 뒤지실래요? 자꾸 그럼 뽀미 곁으로 보내버린다. 자, 반란을 진압을 못하니까 요 친구를 보내서 진압해버립시다. 턴 넘기고요. 건물만 조금만 지어도 돈이 사실 쭉쭉 잘 나올 텐데 그런 나라인데. 근데 그 건물 줄 돈이 없네. 효도는 씨발 맨날 멍멍이가 나한테 하거든요. 밥 달라고 쳐울지. 맞을 짓 해가지고 쳐맞아 놓고는 왜 맞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 왜 자기가 혼나는지 이해를 못해.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 양파의 경우에는 그런 눈치가 분명히 있는데 멍멍이는 그게 없어. 이게 자기가 이제 우니까 혼난다는 자각이 없는 것 같아. 그 멍멍이를 보면 참 양파가 똑똑한 고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자, 턴 넘깁니다. 서울 간다고요? 잘 다녀요. 잘 다녀와야지. 외국은 가능합니다. 예. 그 우리 친일파 새끼들을 봐요. 우리나라에서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 놈들을 백주 대낮에 설치는 게 설치고 다니면서 와 일본 와 재팬이지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좋 같은데 이게 다른 사례 그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례들이 아마 무궁무진하겠죠. 자, 아무튼 실비온을 점령했습니다. 루카니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턴 넘기죠, 턴 넘기죠. 장자도 별로 대단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장자는 자기 책에다가 이제 명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자는 지금 엄청나게 유명하게 그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신선도 되지. 한나라 땐 신선도 됐지. 아 이제 당나라 땐가? 그리고 이 쥐새끼 때문에 지금 우리 이동력이 까여가지고 원래 씨발 이번 턴에 헤라클레아를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게 됐죠. 자 턴 넘깁시다. 자, 그 아무튼 몇 개 백신만 더 하면 이제 이 캠페인은 할 일이 없으니까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자, 헤라클레아 칩니다. 자, 헤라클레아 탈환했고요. 재능 계속 증원하고 자, 게룬티아 치고요. 정원대는 근처에 있었나 보다. 쟤는 포텐티아로 복진합니다. 턴 넘기고요.